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ماسكين الارض المتحركه مقاومين وكا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2024년 2월 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117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와 있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벌어진 그 전쟁의 진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세미나도 하고 또 이곳에 역시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방송이 방송되는 시간쯤이면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아마도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빠르게 가자지구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스데롯을 한국의 언론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직접 현장을 취재하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 여러 언론의 현장의 소식들을 취재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브레드TV에서도 이미 이분의 책이 나왔죠. 바로 굿바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 방송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이 굿바이 팔레스타인 책 광고가 여러 번 나가서 여러분들도 아마 낯이 익고 익숙한 책일 겁니다. 이 책을 직접 쓰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또 팔레스타인 전문가이십니다. 유진상 교수님이 오래간만에 또 한국을 방문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진상 교수님하고 본격적으로 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한국에 오시니까 많이 춥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이 훨씬 춥죠. 네, 이스라엘도 최근에 비가 좀 오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꽤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추워졌습니다. 겨울 날씨입니다. 뭐 날씨도 날씨지만 네.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야 뭐 비 오는 그런 마음일 거고 네. 한국 날씨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이 더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상태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직도 전쟁으로 인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안정이 안 된 상태죠? 그렇죠. 뭐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이지 안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가자지구에서 이제 군인들이나 이제 이런 사망자, 군인 내 사망자 또는 부상자에 대한 소식이 오히려 가장 많이 들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24명이 한꺼번에 하루에 이렇게 군인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예전에 왜 그 이스라엘 군인 아주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 3명을 이스라엘 군인이 이게 5인 사살을 사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이 아주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체 국민 모두 무너졌을 것 같은데 네네. 지난번에 또 이 24명이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네. 전사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또 더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인질로 끌려간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계신 분들도 있어서 계속 그분들을 위한 마음도 안타깝지만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안에서 늘어 있고 200명이 넘어서면서
조금 심리적인 부담, 또 가족들이나 많은 사회적으로 그 전쟁이 이렇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 또는 이들의 사망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그 뭐 인질을 이렇게 오인해서 이 사살했던 네네. 이스라엘 군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거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사회적으로 되게 큰 이슈였죠, 당연히. 특히 인질로 있던 그 사람들이 인질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어떤 경우인지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시는. 아, 그렇죠. 일단 탈출한 거 아닙니까? 탈출은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들이 하마스들이 죽으면서 탈출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는 없게 됐으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들이 오인받지 않도록 노력한 것들이 또 밝혀지면서 그들이 그만큼 애를 썼는데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에서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군복을 입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민간인 복장, 그냥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디서 나타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 복장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충분히 무장대원,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빌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빌딩에서 한번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상자가 많이 일어난 직후거든요. 아, 인질을 린척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렇죠. 유인을 해서 맞습니다. 아, 몇 번 그런 일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렇게 이제 그 부비트랩 함정으로 계속 유인을 하는 게 또 이들의 중요한 전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어느 특정 지역으로 뭔가 소리를 내거나 다른 걸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기에 뭔지 확인하러 오게 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미리 장착해 놓은 이제 폭탄을 터뜨리거나 그쪽에 조준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 적지에서 나타난 그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인할 수 있는 또 그런 바로 직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긴 합니다. 외모상으로도 구별이 안 됩니까? 구분이 쉽지는 않죠. 특히나 인질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씻거나 뭐 정상적인 복장을 하거나 뭐 외모적으로 완전히 구분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외쳤다라고도 하는데 아랍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또 구분할 수도 없겠고. 아, 그렇겠네. 네. 예, 예.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그 지난번에 그 세 명의 인질을 5인 사살도 하고 또 이스라엘 군인이 한꺼번에 스물 몇 명씩 이렇게, 전사하는 일도 생기면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나 이스라엘 군부에 대한 신뢰, 믿음, 아니면 뭐 불신 어느 쪽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그 내각에 대해서는 신임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게 10% 초반밖에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반대로 군인들 또 군인들이 그곳에서 작전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80%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반응을 초반에 조금 못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군인과 군 작전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정부의 어떤 이 일처리의 부분 그리고 현재 네타냐후가 받고 있는 어떤 지지도가 너무 낮아서 지금 조기 선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조금 갈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를 향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거겠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유럽 연합도 그렇고 유엔 사무총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사우디까지 네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국가 해법을 빨리 받아들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 이런 그 두 국가 해법을 반대하는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국민들이 두 국가 해법 아무리 뭐 전 세계가 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거는 뭐 하마스의 기습 공격 그리고 그 잔혹한 만행 이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그 두 국가 해법의 기본적인 방향은 일정 부분의 그 땅을 허락하고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평화롭게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인데, 2005년에 가자지구를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돌려주었고 거기에서 현재 유대인들이 전혀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그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줬고 더 이상 우리가 그곳에 살지도 않고 우리가 다 빠져나온 다음에 평화가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땅을 돌려주고 그들의 독립국가를 갖겠다라는 이 평화 과정에서 정말 평화가 오겠느냐라는 의문이 더 커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해결법을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제 점점 오히려 더 불가능하다, 우리가 공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과 또는 그 기대를 이제 접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서안 지구에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 대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가자지구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뭐 병원이나 뭐 농장이나 일을 하러 들어오는 소수의 가자지구 사람들 외에는 유대인들이 가자지구를 들어갈 수도 없고 또는 그들이 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점 자체가 많지 않죠. 그리고 무력 충돌의 시작이 항상 그 가자지구에서 로켓을 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는 걱정, 이게 되게 큰 반면, 서안지구에서도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인 A 지역 이런 곳에 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 들어가지도 않죠. 하지만 뭐 정착촌을 비롯해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갈릴리로 또는 사해로 이동할 때 서안지구를 지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안 지역에서는 그 유대인과 아랍인이 어떻게든 좀 교차하는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뭐 일도 더 훨씬 많이 이스라엘로 나오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서안 지구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온건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가자 지구에 대한 것보다 서안 지구에 대해서 훨씬 온화한 태도로 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상도 사람 또 전라도 사람 뭐 지역별로 이렇게 성격이나 이 성향 네. 이런 게 좀 다르죠. 있죠. 거기도 그렇습니까? 서안지구 사람하고 가자지구 사람하고 위치적으로도 우선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도 가자지구에서 나온 분들을 직접 뭐 많이 만나보거나 이야기를 깊이 나눠본 적은 없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또는 이제 그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부족으로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가자지구에 사는 아랍인들은 이집트 쪽과 그쪽에 있는 독립된, 그러니까 다른 부족에 속해 있고, 서안지구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그래도 현재 요르단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를 넘나들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또 다른 부족들의 몇 개 연합체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들 사이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사투리가 다르듯 아랍어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말이 조금 다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조금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제 굿바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에 관한 책을 네. 쓰신 전문가시니까 좀 물어볼게요. 저도 뭐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어설프게 알고 네.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현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과 지역명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있는 그 영토를 예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명과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지역의 이름으로 이제 외부에서 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때 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렸죠. 한때.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땅을 통치하던 때, 위임 통치를 하던 때는 팔레스타인 지명을 공식 지명으로 영국 대영 제국에서 사용을 했고, 그때 발행한 주화나 어떤 문서들에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영어로 쓰고 히브리어로도 쓰고 아랍어로도 써서 같이 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유대인도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렸었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 아랍인들이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면서, 이스라엘과의 대항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유의 정체성, 그 유대인이 고토라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근거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을 아랍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차지한 단어가 바로 팔레스타인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피에로가 중심 저항 운동의 중심이었는데, 그들 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유대인과 시온주의에 대항해서 만든 가상의 개념일 뿐이다라고 실제 회의에서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들이 그냥 차지해버리면서 자신들이 마치 팔레스타인과 동격으로, 그리고 지역명으로 오랫동안 지도나 이런 거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써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아랍인들이 그 정보와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땅에서 있었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각각의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했던 때가 이제 1900년대 초반이었던 것이지, 거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도 없고요. 아랍어에는 피 발음조차 없어서 그 땅을 스스로 팔레스타인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팔레스타인은 영어식 발음인가요? 영어식 발음이고요. 영국에서 부여한 이름, 그 발음이죠. 그 이전에는 뭐 로마나 다른 시대 때 일부 또 팔레스티나 또는 필리스티나라고 불리기도 했고, F 발음에 가까운. 하지만 아랍인들은 그 발음 자체를 할 수가, 아랍어에는 발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발레스타인, B 발음에 가까운. 자기네들끼리는 발레스타인이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들이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수조차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큰 왜곡입니다. 그럼 그들의 그 정체성에 맞게 표현하려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 아랍인은 뭐 조금 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랍 제국, 그러니까 무슬림 제국들의 역사 하에서는 그 지역을 크게 그냥 시리아 지역, 시리아 남부 지역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은 그 지명을 선호했지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이 시리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큰 지역명으로서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정통성이었고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걸 되게 거부했었습니다. 왜 우리를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느냐? 왜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느냐? 우린 시리아 사람이다. 우리는 시리아 남부 사람이다. 남부 시리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런데 이제 1947년에 그 유엔이 그 팔레스타인 분할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구역과 이 아랍 사람 구역을 이렇게 나누면서, 근데 그 유엔의 분할안을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죠. 왜 안 받아들인 겁니까?
뭐가 불만이었어요? 가장 큰 그들의 불만이라기보다 이제 목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들과 싸우면. 그래서 땅을 굳이 나누어 줄 필요가 없이 이 땅 전체가 아랍인의 땅과 아랍인 국가가 수립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목표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땅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기도 하고 이미 정착한 지 몇십 년 이상 된 역사를 부정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땅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큰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어찌됐든 유엔이 나눠준 대로 이제 독립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왜 아랍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나라를 안 세웠어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거기에 전체에 다 전체를 다 하려고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또 주변 국가대로 어떻게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중요 지역 일부라도 우리가 우리 국가로 만들자라는 게 또 그들 아랍 국가들의 목표이기도 했고요. 그게 요르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요르단도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현재 불리는 그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요르단으로 귀속시켜버렸죠. 요르단 땅으로 만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완전히 이집트 땅이라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집트 영으로 오랫동안 67년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주변 아랍인들이 또는 거기에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이 정말 독립을 원했다면 자신들만의 나라를 갖기를 원했다면 48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아랍인 지역이라고 된 곳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도 주변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게 먼저 첫 번째 목표였고 주변 아랍 국가들은 어떻게든 조금 더 차지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내가 그 땅을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또 목표였던 것이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유엔이 분할해준 그 서안 지구 쪽하고 가자 지구 쪽에 살던 아랍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었다고 봐요. 욕심도 없고 그렇죠. 또 의지도 없었고 욕심과 의지보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거부와 미움이 더 컸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네요. 어떻게 보면 실수겠죠. 그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47년에 분할안을 정말 아랍인이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뭐 그래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공존했다고 하더라도 47년 분할안을 보면 이스라엘 지역이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나라라고 부를 수 없겠죠. 어느 순간이든 그걸 끊고 또는 아랍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오히려 더 취약점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의 존속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설명할 때 유엔이 분할해 줄 때 유대인들한테만 땅을 더 많이 주고 아랍 사람들한테는 땅을 조금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쪽이 받은 그 지역도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받게 된 이스라엘 국가, 유대 국가를 세우라고 했던 지역은 반절 가까운 지역이 현재로는 네게브 지역. 네게브 지역. 그래서 그 부엘셰바 남쪽. 지금도 사람이 정착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 사실 반절에 가까웠고요. 나머지 지역에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랍인들도 상당수가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고 같이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당된 국가의 그 인구로 보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국가라고 하는 지역의 인구가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땅을 불어한 겁니다. 아, 그랬구나. 네. 저는 뭐 가자지구는 못 가봤고 뭐 근처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서안지구는 뭐 여러 번 수십 번 갔다 왔는데 서안지구 가보면은 뭐 대부분이 다 가난하게 살아요. 네. 그런데 내가 놀란 게 그 서안지구 안에서도 유독 그 미미의 성처럼 아주 의리의리한 대저택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제가 또 그런 집도 들어가 봤는데. 야, 그 안은 뭐 우리나라 강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네. 어마어마하게 살더라고요. 굉장히 빈부격차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실상 국가가 아직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만한 시민사회나 국가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과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고 그들을 견제하거나 또는 뭐 사법부나 이런 것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회 내부의 빈부격차나 어떤 불평등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무주공산이죠. 그렇죠. 네.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렇죠. 무법천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법은 있긴 있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그 정부가 있고 경찰이 있어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은 있겠지만 뭐 일례로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이제 웨스트뱅크에서도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다가 한번 이스라엘에 협력한다는 그 명목으로 두 명을 길거리에서 그냥 죽인 일도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근데 그거에 무슨 재판을 하거나 정말 증거를 들이대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말 한마디로 또는 권력자나 또 힘이 있는 사람의 그 한마디가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되게 보면 정말 무법천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성격, 이렇게 뭐, 교수님은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이제 대화를 해보셨으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성격이 종교심이 강하다 또는 아주 호전적이다. 아니다. 알고 보면 또 따뜻하다. 어느 쪽입니까? 그러게요. 이것도 뭐 쉽게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는 조금의 친분이 있을 때는 뭐 서로가 뭐 조금씩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할 것이고 뭐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래저래 뭐 자주 만나고 뭐 일을 같이 해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이익을 집단적으로 요구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생활의 영역과 그들이 군중으로 또는 집단으로 요구하는 것에서는 꽤 큰 간격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아이인만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빠에 좋은 남편이었을 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냥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그 속한 그 집단에서 나치의 정권에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학살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죄라는 거였던 것처럼 이들 안에서도 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뭐 테러리스트고 나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어떤 의견으로 표출되는 것은 상당히 적대적인 그 의지가 강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만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제가 느낀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참 잘한다. 애국어른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그런 면도 있죠. 거짓말은 뭐 사실은 숨 쉬듯.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나쁜 뭐 속이려고까지 한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야기가 달라지고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문화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장사를 할 때도 뭐 가격을 높게 불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면은 내가 속인 게 아니라 네가 속은 거야. 네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논리도 참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너도 속일 수 있고 속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런 문화인 것 같아요. 뭐 전쟁 때문에 요즘 뭐 뉴스에서 최근 들어서 아주 가자지구 내부의 모습들이 화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주로 이제 공습당해서 파괴된 그런 그 가자지구 모습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쟁 나기 전에 가자지구는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제가 교수님 책을 보니까 가자지구 안에 한때는 거기 뭐 워터파크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 사실 지금은 조금 찾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전쟁 관련한 뉴스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있고 유튜브에도 가자지구 치면은 그런 영상들만 뉴스만 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뒤로 많이 밀려 있지만 사실 전쟁 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스스로 가자지구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은 아랍인들이 일부 또 있어요. 아하. 가자지구는 뭘 홍보를 곳이다. 해요? 뭐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과 쇼핑몰이 있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아랍인, 거기 사는 아랍인들. 뭐 가자지구에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가장 좋은 일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보다 보면 뭐 정말 거기가 문제가 있거나 정말 무슨 텐트촌으로 난민들이 사는 열악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비산유 아랍국들, 조금 가난한 아랍 국가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유사하고요. 요르단 정도. 요르단 진짜. 정도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잘 산다는 사람들. 그래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은 아니고요. 또 하나 큰 오해는 가자지구가 뭐 지구상의 가장 큰 감옥이다. 거기가 뭐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는데 가자지구의 실제 면적은 서울시의 40%에 가까워요. 근데 서울은 천만 명이 살지만 40% 가까운 곳에 200만 명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비한다면 또 인구 밀도 그렇게 높은 지역도 아니고요. 그렇게 네. 계산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또 농지로 쓸 수 있는 좋은 땅이고 해안도 매우 발달했던, 왜냐면 블레셋이 거기에 정착했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잖아요. 가사. 그렇게 이제 지중해 무역이나 또는 그 어업이나 많은 산업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인데 그들이 그걸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해외에서 뭐 구호 기금이나 지원금이 올 때 그거를 또 받고 또 그 받은 다음에는 또 그걸 활용해서 로켓을 만들거나 지원받아서 깔아놓은 수도관을 빼서 로켓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 UNRWA 같은 데서 이제 그 구호 기금도 받고 네네. 또 기름이 많이 나는 그 산유국, 아랍 국가들로부터 그렇죠. 또 지원도 받고 네네. 그렇게 지원받는 것만으로도 자기네들끼리 어떤 발전 시설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 이 식수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미 했어도 충분히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그들 스스로가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이스라엘과의 대립하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걸 통해 정치 권력화하는 세력들이 그걸 어려움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선전하면서 다시 또 후원과 지원을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신들은 부를 축적하거나 또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그렇죠. 네.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홍보를 하면은 그 외국인들이 그 가자지구를 이렇게 놀러 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전쟁 나기 전에? 뭐 쉽게 놀러 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지만 아예 통행 자체가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닙니다. 뭐 역시 뭐 뉴스에서 한번 들으셨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한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한국인이 거기에서 결혼한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다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탈출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뭐 유럽이나 뭐 우리가 비자 없이 방문하거나 뭐 쉽게 갈 수 있는 관광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다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되긴 하죠. 그럼 어쨌든 가자지구를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로 입국해서 국경을 통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분쟁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 이스라엘 국경이 몇 군데 있지만 거기에서는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 허가를 받은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래도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라파 국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이동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집트를 통해서 라파 국경을 통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가게 되면 가자지구에서 입국 도장을 찍어줍니까? 글쎄요. 나는 가자지구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입국 도장 같은 게 여권에 찍혀 있어서 이스라엘 입국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쉽지는 않게 될 겁니다.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 이제 특별히 취재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다 오더라도 그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제 입출국을 하거나 다른 이스라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입출국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제한은 있겠죠. 근데 팔레스타인에 서한지구 들어갈 때 저희가 적어도 도장은 안 찍잖아요. 가자지구 들어갈 때 도장 찍는 거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용서라는 영화 찍을 때 가자지구 안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자지구를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가자지구 안에서 두르지 마라. 이번에 당신 애들 들어오면은 하마스가 따라붙어서 당신 애들 계속 감시하고 다닐 거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못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으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스라엘 오시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아휴, 참. 남아있죠. 다행이네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사람들 또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나는 테러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직접 일어나는 상황을 그 테러, 이번에 이제 가자 전쟁과 관련된 미사일이나 로켓 공격 외에 그런 것을 뭐 가까이서 직접 목격하거나 한 거는 없고요. 근데 사건 발생 직후에 우연히 의도한 것은 아닌데 뭐 지나간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좀 참 섬뜩섬뜩 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든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고 언제든 또 멈춰서 있을 수 있는 트램역이나 이런 곳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상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또 힘들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일단 뭐 그렇게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테러를 일으키게 되면 뭐 당연히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테러범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 더 나가서 보복 공습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공습당한 또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뭐 보복 그렇죠. 테러하고 네. 이게 테러와 보복과 테러와 보복 공격과 보복 이것이 계속 악순환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닭이 먼저냐 아니면은 계란이 먼저냐 사실 이거처럼 그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 질문은 아닌데 네. 교수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어디서 뭘 멈춰야 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측의 입장은 사실은 물론 이스라엘 측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국가로서 주권과 국민과 또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신들을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서구 사회에 속해 있고 민주주의 사회이고 성숙된 시민사회가 있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테러를 멈추는 것이 사실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이 가서 공격하거나 보복하는 경우는 없겠죠. 또 그러면 욕먹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물론 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사건이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슬의 폭력의 사슬을 끊으려면 아이러니하게도 팔레스타인이 폭력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랍 사람도 테러리스트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6배로 보복을 한다. 진짜 그렇습니까? 6배라는 또 어떤 뭐 그 평가할 수치는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이 그 죄가 느껴지는 것보다 조금 더 커야 그런 범죄, 그런 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너희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처벌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고 뭐 6배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테러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서로 믿을 수도 없고 공포감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 2차 인티파다 2000년대 초반에도 느꼈지만요. 저는 되게 이렇게 공포스럽기도 하고 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 있는 또는 매일 있을 수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놀라웠던 일은 그런 현장을 최대한 빨리 그 치우게 돼요. 테러 현장 또는 핏자국 물론 조사를 한 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정말 이게 몇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사회에는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더 생명과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 같아서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뉴스에서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이제 뉴스를 간혹 듣게 되는데 네. 우리가 듣게 되는 이 테러 소식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그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는 그 테러 소식 네. 잘자란 것까지 치면은 훨씬 더 많습니까? 훨씬 많죠. 뭐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기에는 정말 조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들만 전해질 거고요. 물론 뭐 찾아보면 뭐 한 꼭지처럼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를 뭐 일반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의 뉴스로 보도되는 양 그런 뉴스의 양으로 보도되기에는 좀 큰 사건들만 보도가 되고요. 사실 크고 작은 일 뭐 칼로 또는 뭐 1대1로 이렇게 뭐 경찰을 찔렀다거나 그런 소요가 일어나거나 뭐 사상자 또는 부상자가 났다는 정도는 그래도 훨씬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원수가 돼서 살지 말자, 서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실천을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테라비브 가는 쪽에 그 왼쪽에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혹시 그런데 가보셨습니까? 그런 그 느베샬롬 저도 잠깐 가봤고요. 뭐 자세하게 뭐 다 살펴보거나 뭐 오래 또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는 못 해봤지만 저도 흥미가 있어서 소식 들은 후에 잠깐 가본 적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중고등학교 중에 일부러 그렇게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랍인 학생과 유대인 학생이 같이 다니고 수업도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배우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시도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아랍인들 사회에서도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이스라엘계 그러니까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아랍계 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노력을 하느냐는 또 그럴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시작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정말 좀 큰 결실을 맺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그 가자지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키부츠 도시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들의 면면을 보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 사상자로 나온 사람. 그런 사람. 티파를 입거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있는 키부츠나 이런 사람들은 평화를 지지하고, 심지어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함께 일하고, 이렇게 월급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피해를 입었잖아요. 가장 큰 피해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10월 7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조금 꺼려하게 됐고요. 예전에는 뭐 평화운동이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시위나 뭐 반대 그런 것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들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이제 네타냐후 정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계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타냐후에 대한 평가. 그게 이제 아쉽지만 뭐 네타냐후를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정부에서 네타냐후가 집권하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 꽤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네타냐후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네타냐후가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또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급락했고 10%대로 떨어졌다는 1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참 치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네타냐후가 궁지에 몰려 있고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현재 상황으로만 보기에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전쟁이 지금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까지도 이제 확전될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뭐 이란하고도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또 예비군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렇죠, 다시 또 불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전쟁이 점점 커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네. 것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국민들 어떻습니까? 좀 두렵고 공포스러워합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일, 빨리 하자 뭐 이런 생각입니까? 글쎄요. 이거를 이번에 더 큰 전쟁을 벌이자는 걸 주장하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이걸 어떻게든 빨리 봉합을 하고 자신들의 안정감을 되찾기를 원하는 게 더 대다수의 의견일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진영과 그 이 사건 직전에 큰 뭐 시위나 대립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애착과 그 부분이 꽤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게 다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만이 유대인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또 강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저희 같으면 전쟁 중인데 왜 오나 다 오히려 피난 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 군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들의 이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위기 가운데 오히려 다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들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또 주변 아랍 국가들 그 네. 속에서 그렇게 그 자리 잡고 지금까지 버텨온 맞습니다. 거 보면 그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정신이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싫다 그러고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의견 말고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에 네. 만약에 두 국가 해법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두 국가 해법을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는 오히려 더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허점을 발견했고 우리가 오히려 강함을 증명했다라는 분위기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 또는 주변 아랍 국가에게까지 퍼지고 있어서 그들도 두 국가 해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국가 해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오히려 강경파들의 입장이 훨씬 더 커질 것 같고 그들로 인해서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계속 당분간은 충돌이 이어질 그렇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기대하는 것은 그나마 소망을 가져보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랍인들을 다 뭐 첫 번째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 사이에 어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나. 그들이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한 세 사람을 극적으로 이루는 가장 큰 그림이 결국은 그 용서에서처럼 또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그 땅의 아랍인들이 화해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길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용서를 다시 보고 싶네요. 네, 용서를 다시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 한국 네. 오셔가지고 뭐 와 있는 동안 계속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네.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 듣고 싶어하고 네. 또 의견 듣고 싶어하고 많이 불려다니셨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부터 와야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또 돌아가셔야죠? 네 이제 곧 돌아갑니다. 거기 가족들이 다 계십니까? 네, 네 가족이 다 있으니까. 예 가서 좀 안전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가족들도 알겠습니다. 잘 계시라고 안부 네. 좀 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생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스라엘 소식
풍성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